대박이다, 대박이야, 어. 진짜. 와, 통째로 또 뽑았네. 와. 여기 지금 농사지신 거 오늘 마늘 캐시러 오신 거거든. 아, 와. 좀 캘 때 와서 도와드렸어요. 좀 늦게 와가지고. 이게 갔는데. 뭐예요? 마늘. 그거 말고 옷 브랜드 이름. 아이씨. 이거 단 이거 봐 마늘 엄청 좋지. 봐봐. 네. 와. 저건 뭐예요? 고추. 아니 근데 고추가 아니 이파리 어 고추 다. 야 고추가 벌써 달렸네. 형도 고추 달렸던데요? 고추 없으면 여자지. 야. 벌써 이렇게 큰데. 와, 씨. 우와. 야, 형 거보다 크네요. 확실히 크네. 아직은 뭐, 조만해가지고. 야, 고추가 큰 게 없어. 바지 벗을까요? 아이. 뭐, 다, 뭐, 맨날 나랑 같이 씻어갖고 내가 다 아는데 뭐. 아니, 바지 벗을까요? 아니, 고추가 큰 게 없다는데. 아이, 큰 게 없어. 어. 그래, 안 크더만. 딸 때 잘 따야 돼. 잠시만. 여기도 응. 하나 있는데? 와, 씨. 어? 크다. 이거 그냥, 어. 된장에다가. 된장에다 이것만 찍어 먹어도 맛있지? 와. 이거 봐, 엄청 맛있어 보이잖아. 이게 지금, 이렇게 막 나올 때가 좀 덜 맵고 맛있더라고. 와. 연하고 이거 봐. 연하게 생겼잖아. 아, 형, 그 밑에 그거 뭐예요? 뭐. 창. 그 뒤에 창 있잖아, 뒤에. 뭐? 뒤에. 창. 아, 이거? 예. 네. 이거 삼지창. 들어주세요, 한번.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초.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 이거 마늘 캘 때 쓰는 것 같은데? 어. 그 타지 애들이 까불면 이걸로 그냥. 아, 이 큰일 나지, 이거는. 이거 옛날에 내 친구 있잖아. 예. 네. 이거에다가 발 찔려가지고. 어. 병원에 입원한 애들도 있었어, 막 농사 짓다가. 어. 아, 농사 짓는 게 아니지. 근데 그 얘기하면 웃겨 죽을 건데, 아마. 와. 상추가 네. 누구야 저기 저 전에 보니까 그 개미핥기 네. 걔네 건 걸음을 많이 줬었는지 엄청 너무 크던데 진짜로? 아 저번에 먹는 거 봤거든 네. 근데 우리 건 이게 약 되게 얇아 약을 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거 우린 약 안 쳐 여기 약 안 치신다 그랬는데 금방 형님 아버지가 약 치고 올게 이렇게 얘기하시고 아 다른데 다른 여기가 저기 위에 또 다른 게 있거든 네. 엄청 커 여기가 한 6,000평 넘을걸? 어. 근데 이걸 농사를 엄청 크게 지셔갖고 여기까지 다 하면 한 8,000평 돼 그러니까 연해갖고 맛있어 이거 갖다가 물에 하고 손님도 이거 싸드시는 것도 다 이걸로 다 드리거든 야 이거 맨날 따가지고 이거 갖다 주시는 게 보통 일이 아닌가 아 이거 안 되네 왜? 삼지창으로 하는 건가 봐 마늘이 동그랗잖아 어 그래갖고 하는 것 같아 아 이게 필요하네 어 없으면은 네, 없으면... 그냥 끊겨 네, 끊기네 어. 이게 꼭 필요하네 완전 뒤집어야 될 것 같아 그지? 네 어 맞아 그래갖고 털어가지고 아 이게 단양 마늘 아 좋지? 여기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적혀져 있는데. 어. 개그맨이 왜 이렇게 안 웃기게 얘기를 하냐. 아, 형은 식당 사장인데 음식이 어? 맛이 없잖아요. 뭐? 음식이 맛이 없잖아. 근데 왜 그렇게 맨날 맛있게 먹으면? 아, 맛없는데 형 상처받을까봐 맛있게 먹어준 거예요.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네. 그러니까 개그맨한테 이런 얘기 하는 게 알았어. 느낌이라고. 아, 야, 진짜 너무 웃기다. 자, 야, 오늘 최고 웃기네. 뭔데요? 와 나는 판지 알고 뽑았거든? 네. 근데 아 파긴 파는 파네 양파구만 우와씨 엄청 큰데 그러니까 시골 사람이라고 이걸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 나는 자주 부모님이 따다 주시고 네. 나는 자주 못 와 여기 아니 그때 아프리카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 동물원 와서
사자나 호랑이 이런 건 처음 봤대요. 우리는 아프리카 사람들이면 주변에 그런 게 많을 줄 알잖아요. 다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지. 아프리카에 원래 다 있잖아. 근데 자기는 그게 아니래요. 없대요. 처음 봤대요. 한국 와서 동물원에서. 야 그냥 카페만 나가면 원숭이가 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서. 자기는 없대요. 자기는 도시에 살았대요. 아프리카 도시에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뻥. 뻥이지. 아프리카 사람이지. 그걸 어디서 못 봐. 형 왜 자꾸 웃어요? 어? 왜 자꾸 웃어요? 아니 네가 형한테 선물을 해줬잖아. 아. 야 내가 광수 만나면서 선물을 받아보네 광수한테. 야. 나 근데 솔직히 네가 뭐 장난치는 줄 알았거든. 예. 네. 어. 근데 뭐 옷에다 뭘 발라놨나. 그러니까 뭐 그런 생각도 했었지. 예. 네. 또 뭐 메이커를. 어. 좋은 거라며. 비싼 거라며. 아 그거. 어. 등산 캠핑에서는 최고예요. 그러니까. 그 기분이 좋네 그냥 이 모습. 어? 따면서도 이거. 어? 야, 광수야. 예, 예. 이것도 깻잎인데. 예. 이거는 기름 짜는 깻잎이래. 엄마한테 지금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어. 이거는 먹는 깻잎이 아니고 기름 짜는 거. 들깨래, 들깨. 정글이다, 정글. 어? 정글. 아니, 그 옆으로 가도 되는데 굳이 왜 글로 가가지고 일부러 더. 어? 일부러. 옆으로 가도 되는데. 아, 저거 더 뱀이 쓸 줄 몰라. 그거. 아니, 그러니까 옆으로 이렇게 가도 되는데. 굳이 또 거기로 딱 가가지고. 에이, 야 배추가 어떻게 이렇게 크냐. 와 배추가 지금 원래 이렇게 큰 거야? 배추를 하나 따가지고 가야 되겠다. 어. 이게 천연 데드리프트네. 그거 원래 칼로 따야 될 건데 그냥 하나 뽑아. 어차피 우리 어. 오, 와우. 대박이다. 어. 대박이야. 어. 진짜 깻잎 큰 걸로만 따 그냥. 네. 이 정도면 충분하겠죠? 아이 됐어 그 정도면. 와, 아직은 무가 크지가 않네. 그냥 먹으면 맛있겠다. 그냥 그거 하나 가져가자. 응, 오케이. 그거 하면 되잖아. 어. 오늘 뭐 제대로. 오케이. 카메라 딱 켜지는 소리가 들려야지 움직이시네요. 그 전까지 가만히 있다. 어? 알잖아. 서당께 어? 오케이? 서당께 뭐요? 아니, 서당께 3년이면 뭐 오케이? 어? 서당께 3년이면? 아, 다 알잖아. 그니까 한 번만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아, 기본적인 거 물어보지 마. 서당께 3년이면은 된장 발린다 아니에요? 웃겨. 야 역시 개그맨. 서당께 3년. 개강. 이거 맛있더라고. 발 없는 말이? 발이 왜 없어 말이? 발 없는 말로 그냥. 많이 불편하겠죠. 그냥 죽어야지 뭐해. 저 사료감만 나가지고. 칡거리. 와. 이게 우리는 이거 저기 막 야채를 좀 여러 가지 섞어야지 맛있거든 물에도. 아, 그렇죠. 그 덮밥도 그렇고 좀 여러 가지 섞어주고 이거 쌈싸 드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져주셔 부모님이. 형. 어? 작은 고추가? 작은 고추? 예. 네. 쓸 데가 없지. 아. 요즘에 나 이거 계속 먹었거든. 뭔데요 이게? 이게 샐러리. 어. 근데 이게 마트 같은 데 가면 되게 크잖아. 그냥 억시단 말이야. 근데 이거 마요네즈에다가 그냥 찍어 먹으면 엄청 맛있더라고. 그래갖고 이거 맛있어갖고 요즘에 계속 먹었거든. 이거 많이 먹는 사람을 뭐라 그런지 아세요? 서울에서는? 샐러리맨. 오. 에헤이 참. 양배추 틀어야 돼요? 모르겠어. 나도 그걸 안 따봤어. 아씨. 엄청 싱싱하지? 와, 통째로 또 뽑았네. 네. 어차피 통째로 뽑아야지 뭐. 어. 와. 응. 맛있겠다. 야, 이거 부채로 써도 되겠다, 이거. 어, 그러네. 자, 와. 배추. 어, 그리고, 아니, 저 뒤에 파도 뽑아, 아주. 오케이. 어, 한 두 개 정도 뽑아. 어, 오케이. 하나 더? 어, 오케이. 됐어. 오케이. 아, 좋아. 와. 끝났다.
소리. 뭐 물을 그렇게 맛있게 먹냐? 근데 밭에서 따오자마자 먹으니까 맛있지. 엄청 맛있을 것 같은데 밭에서 따자마자 먹으니까. 소 염을 씻는 소리가 나네. 와. 배가 많이 고픈가 보다. 네. 갑자기 내게 나타나준 너. 아버지가 아까 우리 저거 그 야채 해가지고 찍었잖아. 예. 근데 지금 아까 슬쩍 오셔가지고 나한테 얘기하시더라고. 예. 요 콩밭. 예. 이거 메주 콩밭이거든 이게. 예. 근데 요 콩밭 좀 한번 찍어달라고. 근데 콩 심어놓은 거 새싹도 안 났는데 이걸 좀 찍어달래. 그러니까 조회수나 뭐 유튜브 각 전혀 신경 안 쓰고. 이제 콩 약치시는 거 지금 약치시는 건데. 예. 그거를 뭐 여기 이제 그 요 콩 농사하셔가지고 이제 이거 뭐 어? 그 파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 한번 자기 농사 지으니까 한번 찍어달라고. 나중에 이제 올라올 때 또 이제 새싹 콩 뭐 이만큼 이렇게 하신다고. 아까 살짝 얘기를 하시더라고. 알았어 알았어. 이거 찍어주면 되는 거죠 그냥. 여기 이거 다 다른 거 필요 없는 그냥 찍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찍어드려. 예. 네. 콩밭. 여기서 해가지고 매주 띄우는 거거든. 매주 지금 콩. 약간 긴장하신 것 같은데 찍는다 그러니까. 아니 아까 우리 야채 뜯을 때 약을 치셨잖아. 예. 네. 근데 찍는 거 알고 더 치시네 약을. 너무 약을 많이 뿌려도 안 되는 거야. 난 잘 모르겠지만. 네 아버님 약속 지켰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거 콩 새싹 올라왔을 때 한번 찍어드려. 안녕하세요. 미키란톤 조카 예예예예언이에요. 그냥 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현남계